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커다란 고난을 직면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에 크게 실망할 때든지 이런 신앙의 변곡점을 맞이할 때 종종 내가 진짜 신자 맞나?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곤 합니다. 내가 진짜 목사 맞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내가 진짜 신자 맞나? 내가 진짜 신자하면서도 이럴 수 있나? 미국의 대부흥 시대에 귀하게 쓰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동일한 주제로 씨름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흥 시대에는 열정적으로 방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또 단기 선교 가서는 정말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막 살았는데 얼마 못가 미국의 대부흥 시대에도 그렇게 성령 뜨겁게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 못가 신앙이 식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며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표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정리하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청년 정도 되면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자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전반부에서 참신앙의 확실한 표지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 12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막 특정 집회 갔다 와가지고 막 크게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시기에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참된 신앙의 확실한 표지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12가지를 다루었고 후반부에서는 참 신앙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확실한 표지 12가지를 다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겸손 이런 것이죠.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이런 것. 광주 뱃살롬 교회를 시무하시는 김형익 목사님도 2019년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무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주제가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우리 성도 한명한 명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진짜 참 신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주제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자신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 설교로 들었던 야고보서 1장 내용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참 신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참 신자에게는 어떤 믿음의 표지들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첫 시간에 다루었던 1장 2에서 12절은 그가 시련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 참된 신자인지를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련은 테스트, 믿음 때문에 연단받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참 신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3에서 18절은 죄의 유혹에 대한 반응을 통해 참된 신자인지를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3주 전인가 설교했는데
초기에 차단하고 또 욕심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런 죄가 왔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주일 동안 죄를 대적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 신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죠? 참 신자의 기준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 참된 신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요? 성경 말씀에 대한 반응. 내가 과연 참 신자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너무나 명백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행하지 않으면 참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듣고 수련회 때도 수많은 말씀, 주일날에도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 행하지 않으면 참신자가 아니다. 열매로 알리라. 참신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로 자신의 참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오? 저 사람도 천국에 왔어? 아니면 오? 그분이 천국에 안 보이네? 여러분 이 말세 때 더 이상 이 부분은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난 괜찮을 거야 이 부분이 아니라는 야고보 시대 때도 초대교회 때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신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로 자신의 참 신앙을 증명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참 신자로서의 중요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착한 마음만 먹어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런데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양보해도 말씀을 듣고 그냥 감각이 없어. 그러면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에서 21절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런데 행하기에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도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전 작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 19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지 이 말씀을 막 붙여놓고 아 나 그래 분노를 없애야겠어 나 혈기를 없애야겠어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으로 생각하고 적용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요 이 전체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침묵은 금이다. 그런 종류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잠언류의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라는 권고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경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성경 통독을 매일같이 정말 남는 자 한 명 있을 때까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런 게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경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돼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 때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미가 담긴 본문들을 살펴야 합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성경에서 위로와 격려, 힘을 주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혼란의 시기에는 지혜와 인도를 베풀어주는 말씀들에 의지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순결과 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요히 내 방에 앉아있을 때도 당신이 주신 책은 저의 벗이 됩니다. 내 기쁨은 당신의 말씀을 거듭 음미하며 당신의 뜻이 담긴 구절들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적인 계시들을 탐구하되 마침내 그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기까지 그리하렵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진짜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찾으려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렇게 권고해요. 이 말씀은요 아직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결코 들을 수 없죠.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여러분이 지방방송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꽃단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만의 생각과 개념 속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스레인지 킨 거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데 엉뚱한 생각 하다가 돌아오고 내가 별로 주중에 참 섭섭했던 일 생각하고 섭섭했던 마음 들었던 그 사람 보이면 막 그 사람 뒤통수가 생각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들어야지 자기가 우리만의 생각과 개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고해요. 이 말씀도 여러분 주중에 막 화를 내고 성내고 예배 오기 전에 성내면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는데 이 구절에서 성냄은 노여움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노 그 상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조용히 끓는 상태, 즉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거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성경적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못 들은 척.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진짜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때 있었는데요.
찔리는 말씀을 하면은 친구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그만한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들리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성내는 거예요. 근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듯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여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너무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데까지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것. 그것이 전제됐을 때 비로소 듣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과정이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죠. 아직까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반응, 즉 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주일날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근사해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근사한 생각을 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도 해. 근데 근사한 생각을 했다고 결코 근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한 사람은 손발을 움직여 근사한 삶으로 실천으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적절한 반응, 즉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함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행하고 싶잖아요. 이 주일 예배 나올 정도면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면 오늘 그 확실히 정리하고 갑시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행함까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뭐라고요? 속이지. 여러분 속이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면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뭐래요?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이번 연도만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자신을. 자기 자꾸 속이면요. 자기가 자기랑 평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습니다. 자기가 자기와 평화를 못하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미워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속이면 그 사람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속이면요, 나중에는 속이는 내가 난지 아니면 안 속이는 정직한 내가 난지, 여러분들 주변에도 포장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냐,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오늘은 술 먹지 말라고 분명히 신신당부했는데 남편이 여전히 퇴근길에 술 먹고 있으면 아내의 말을 까맣게 잊었던지 아니면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진정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행함 없이 듣기만 하는 자들은 거짓된 믿음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결단했는지는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 때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주님께 결단했던 거는 옆 사람은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결단했지만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결단은 그저 말뿐인 것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결단을 기뻐하고 부추겨요. 이는 성도들이 근사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한 것만으로도 마치 근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신에 대한 절망감 느끼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까지 했고 근사한 사람 된 것처럼 착각하면은 내가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거울의 비유를 듭니다. 뭘 비유를 든다고요? 거울, 거울. 우리 23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유리 거울은 14세기가 되어서야 유통되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1세기 때의 배경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거울은 주로 청동기 거울이라 자기 모습이 굴절된 왜곡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거울조차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청동기 거울로 자기 자신을 우연찮게 보더라도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고 거울 볼 기회도 자주 없으니 금방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볼 기회가 없으니까 거울로 자기 슬쩍 봤는데 그때는 뭐 자화 이렇게 그 자기 초상화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쓱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자주 보면 여기에 뭐가 밥풀이 묻었으면 떼잖아요. 근데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쓱 지나가다가 왜곡된 모습 보고 지나가면 뭘 봤는지 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자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와, 그래. 어제까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왔더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은 흰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해. 할렐루야. 이런 말씀 들으면 표정이 막 펴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실제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자백하고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회개의 기도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 자체도 금방 잊게 돼요. 마치 청동기 거울 살짝 보고 여기 묻은 것도 모른 채 자기 얼굴 모른 채 사는 것처럼 그 신자는요 회개하여 받는 사죄의 은총을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도 못한 채 자기 살던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악순환의 덫에 놓이게 됩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거. 야! 말씀 듣는 것까지 내가 허락해 줄게. 들어봤자 실천하냐 아니면 잊으니까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데 그게 까맣게 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탄이 막 야, 너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이제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직접 행한 말씀, 큐티를 하고 직접 순종한 말씀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당시 중학교 때 개척교회 부서 전도사님들끼리 수련회 간식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중학생의 눈에 우리 전도사님 영웅처럼 보였던 그분들이 그렇게 그 간식 가지고 다투고 계시니까 너무 제가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그 중학생에게 임하니 이게 성급한 일반화로 팍 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마음으로까지 그 짧은 순간에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실제 적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진짜 1, 2분 짧은 시간에 오히려 이 교회에서 감사했던 점들을 나열하며 기도하니 상황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전도사님 모습 봐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봐도 그 후로는 제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이 감히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지배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도 적용해 보십시오. 5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제 인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레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치라 곧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참여시켜라, 동참하게 하라, 행동하게 하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2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우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속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션홈에도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11시까지 들어와라.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속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 내면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래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생각하면 일견 이해가 갑니다. 곧 교통법규가 없다면 도로는 무법천지가 되고 금세 교통은 마비될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으면 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법규 때문에 우리는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모든 면에서 훨씬 큰 진정한 자유를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엽적인 그런 구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의 그 종노릇에서 해방됐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율법, 명령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면은 좀 부담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하나 실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십계명 해석에도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 다 알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내가 할 때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속으면 아주 괴롭죠. 특히 신뢰했던 사람, 내 가족,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정말 괴롭죠. 왜? 내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모두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져 나가겠습니까?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의 욕구를 막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나의 순결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면은 십계명도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율법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말씀을 실천하면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오늘 말씀에 그 복을 받는 원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 근사한 생각의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실천하는 일,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 다리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들으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머리만 커진다.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 말씀 들으면 새롭고 막 그런데 말씀만 많이 들어서 여기에 꽉꽉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에서 이제 실제 실행하는 팔다리로 전달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의지는 가져야죠. 의도는 가져야죠. 오늘도 말씀 들었는데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넘어졌던 제 모습도 아시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정직한 자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관중석에 앉아서 연설가의 목소리를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학 수업 들을 때 청강생이라는 거 있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청강을 해본 적 있는데 청강생은 편해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 이 같은 청강생이 많습니다. 수업은 듣지만 집에서 리포트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쳐야 할 의무는 없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모양은 신자지만 실제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특권을 기꺼이 누리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약합니다. 하지만 참 신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공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진짜 제가 개척교회 중고등부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군대 스타일도 아닌데 이 장교를 한 거는 그 개척교회에 우리 동기들이 지금 대학생들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되니까 다 군대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가면 여기서 누가 봉사하나 그런 마음으로 난 ROTC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졸업하면 간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개척교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대학생 선생님들 평생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저에게 큐티를 가르쳐 주신 개척교회 선생님들이 평생 너무나 고맙습니다. 당시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가장 간단한 방법의 큐티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라는 섹션에는 본문 중 가장 은혜받는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라는 섹션에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한 깨달음 등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적용이라는 마지막 세션을 반드시 적어야 했어요. 그걸 강조해 주시고 확인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늘 3P의 법칙, fluently, 정직하게, practically, 실행 가능하게, positively, 긍정적으로 3P의 법칙으로 매일 실천 과제를 적고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그게 중2 때 쓴 거더라고요.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했습니다. 제가요 하나 저 읽어드릴게요. 날짜 1991년 6월 18일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아마 중2 때인 것 같은데 로마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도적질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겠다.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말라 하고 자기는 욕하면서 욕하지 말라고 하면 바른 교육은커녕 콧방귀만 낄 것이다. 또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것 같다. 나도 나의 생활을 생각해보고 개선해야겠다.
오늘의 적용, 가요를 부르지 않겠다. 국어 시간에 커닝하지 않겠다.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여기 보니까, 6월 15일, 6월 16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 6월 21일, 6월 22일, 6월 23일,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29일. 당시 참 제가 이 큐티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영민이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연애 편지 보듯이 이렇게 보다가 오늘 국어 시험에 커닝하지 않겠다. 이 적용을 보고 엄청 박장대소를 하고 나를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빠가 자기 또래 나이 때부터 큐티를 했다는 사실에 도전을 받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그 큐티 적용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중등부들 이거 보고 싶으면 목사님이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봐도 참 저도 보는데도 참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준 것이 바로 큐티 적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중2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번 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큐티 댓글을 달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신나 성경 묵상 큐티를 스스로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오늘의 적용 한 번이라도 지금 교회의 몇몇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감사 제목 나누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잠이 들면 어떨까요? 제가 드린 몇 가지 제안 중에 이번 주에는 꼭 한 개 이상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참 신자로 인정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